2020 창작 실험 활동 과정과 공유에 참여하고 있는 공놀이클럽의 강운구입니다. 네, 공놀이클럽은 연극은 어른들이 하는 공놀이라고 생각하는 공놀이하고 싶은 어른들이 모여서 네, 예술 비스무리한 것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 남산예술센터가 지난 10년간 활발하게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극인들이나 관객들이 이 극장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호응을 보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동랑 유치진 선생이 그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을 이제 서울예대가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사실 그 유치진 선생이 그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네,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공극장이었는데 유치진 선생이 그것을 사유화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면서 이 공공극장을 지켜야 한다라는 운동들이 이제 벌어졌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유치진 선생, 저는 이제 그 극장을 지키는 모임을 함께 하다가 유치진 선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사실은 다른 많은 문제들도 그 선생님과 얽혀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귀신극장 아버지는 연극의 아버지 유치진, 동랑 유치진 선생의 숨겨진 역사를 파헤치는 리서치 작업인데요. 동랑 유치진 선생님은 1905년생이세요. 그래서 나이가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생전에 유치진 선생님 살아계신 모습을 보신 분들이 사실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 80대, 90대 되시는 원로 연극인들이 이 정도 돼야지 유치진 선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분들의 증언들을 좀 확보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고요. 소개를 받아서 일단 한 분을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을 만나고 이런 방식으로 가지치기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말씀 좀 해주세요 라는 말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을 처음 만든 게 유치진입니다. 근데 유치진이 국립극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 연극을 어떤 방식으로 공공적으로 이렇게 국민들과 나눠야겠다 이런 의도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친일 연극을 했을 때처럼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연극을 해야 되고 그것은 가장 연극을 많이 알고 연극의 엘리트인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럼 2020년에 국립극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따져보면 저는 그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한 뭐 블랙리스트 문제라든지 지금도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따져보면 일제시대 때 유치진이 어떤 연극을 할지 말지를 검열하는 위치에 서서 연극인 통제령, 연극 통제령 같은 것들을 반포하고 그런데 앞장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유치진 선생이 이 극장을 사유화했고 혹은 뭐 친일 행적이 분명히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언도 하고 여러모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이걸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인터뷰한 내용들을 어떻게 관객들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은 실제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 배우들이 이 목소리들을 한번 흉내를 내본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이 되면 마치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어떤 귀신의 목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치진 선생이라는 주류에 끼지 못해서 배제되어서 이제 연극계 밖을 떠돌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또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극장은 결국에 저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생각들이 공유될 수 있는 곳이어야 광장 같은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치진은 연극을 너무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던 나머지 극장의 문을 닫아걸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 극장 안에서 내가 살려고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의 귀신이 되었고 귀신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이 나라의 연극을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업의 목표는 결국에 이 공공극장을 우리가 지금 되찾겠다고 하는데, 이 공공극장이라는 것이 뭘까? 유치진이 처음에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극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지만 결국에 그게 실패하고 계속 사유화되는 과정으로 됐고 결국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유치진이 만들려고 했던 공공극장과 다른 방향의 공공성, 극장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고 연극은 어떤 방식으로 공공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